운전을 시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 강사 슈리입니다. 이번 컨텐츠는요, 크루즈 컨트롤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크루즈 컨트롤이 뭐냐면, 우리가 장거리 운전을 하게 되면 다리가 많이 아파요. 피로도가 많이 느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크루즈 컨트롤을 이용하면은 피로도도 줄이고 운전을 좀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을 밟지 않고도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면서 주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정속 주행 장치라고도 합니다. 자, 크루즈 컨트롤은 옵션이 있는 차만 가능하고 옵션이 없는 차는 불가능한 거 아시죠? 그래서 옵션이 있는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하셔가지고 크루즈 컨트롤을 좀 더 다양하게 활용하신다면 운전을 편하게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크루즈 컨트롤은 스위치가 차마다 틀리겠지만 제 차는 4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크루즈 컨트롤이 어떻게 작동하고 그리고 뭐 어떤 버튼을 눌러서 활성화시키는지 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하시죠. 자, 왼쪽에 보시면 스위치 4개가 보입니다. 그죠? 그 왼쪽 위에 거, 요게 속도계 하살표가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크루즈 컨트롤을 자, 온 시키고 오프 시키는 장치예요. 자, 계기판 한번 보십시오. 자, 불이 들어오죠? 온, 오프. 온, 오프. 그러면 이때부터는 온이 들어온 상태에서부터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끄고. 자,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 안 할 때는 평상시에 꺼놓고 계십시오. 왜냐하면 운전하다 보면 이 스위치를 건들 수 있어요. 그러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끄시고 자동차 저용도로나 고속도로에서 사용할 때는 활성화시키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꺼놓고 계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밑에 보시면 X대 있죠? 이거는 이거를 온오프 할 때 끄는 게 아니라 안 꺼지죠? 그죠? 이건 끄는 게 아니라 크루즈 컨트롤을 온 시켰을 때 그때 끄는 겁니다. 자, 크루즈 컨트롤을 끄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크루즈 컨트롤을 작동시키면 저 계기판에 있는 저 하얀색 온돼 있는 그림이 초록색으로 바뀌어요. 그럼 이제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하는 거죠. 그죠? 그때 끌 때 그 온된 거를 오프 시킬 때를 요거 누르거나 이 왼쪽에 버튼을 누르거나 아니면은 브레이크를 밟거나 아니면은 수동차기 때문에 클러치를 밟거나. 자, 그리고 이제 요 미는 이렇게 밀고 당기고 요 스위치가 있죠. 그죠? 요 스위치는 RES, 리스타트, 뭐 리셋 이 뜻이 아니고 리줌이라 해서 사전에 다시 시작하다라는 뜻인데 요 밑은 세트죠. 세트는 세팅을 하는 겁니다. 그죠? 내가 엑셀을 밟고 만약에 70km 달리다가 요걸 탁 내리면 이제 크루즈 컨트롤이 저기 계기판에 있는 하얀색이 초록색으로 바뀌면서 70km의 세팅이 딱 돼요. 크루즈 컨트롤. 그러면 70km로 계속 정속 주행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 정속 주행할 때 내가 이 X를 눌러서 크루즈 컨트롤을 오프 시켜서 꺼버린 거예요. 그러면 내가 크루즈 컨트롤을 다시 쓰고 싶다. 만약에 지금 제가 60km인데 이때 세트를 넣으면 60km가 되죠. 근데 위로 밀면 처음에 세팅한 값 70km로 속도가 쭉 올라가요. 그럼 60km에서 10km가 더 올라가서 70이 돼버리는 거죠. 만약에 세트로 해버리면 60km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가 있습니다. 더하기는 내가 크루즈 컨트롤을 활성화시킨 온시킨 이후에 속도를 올리고 싶을 때 하나씩 하면 1km씩 올라갑니다. 1km씩. 그 다음 밑으로 내리면 1km씩 다운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위치가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네 가지 스위치를 지금부터 쓰면서 달리면서 또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크루즈 컨트롤을 이제 작동시켜 볼 건데요. 자, 속도계가 지금 한 60을 넘었습니다. 자, 제가 엑셀을 밟고 있죠. 자, 여기서 이 상태에서 제가 밑에 스위치를 탁 내리면 초록색으로 바뀌죠. 바뀌고 71km의 크루즈 설정이라고 나왔어요. 그죠? 자, 이렇게 하면 엑셀이나 브레이크 아무것도 안 밟고 이렇게 편안하게 다리를 내려놓고 이렇게 정속 주행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내가 속도를 올리고 싶다. 그러면 이 크루즈 컨트롤 위에 더하기 보이죠? 이 여기 더하기 보이죠? 이걸 하나 올립니다. 올리면 72km. 자, 한 번 더 올려볼게요. 73km. 한 번 더 올려볼게요. 74km. 자, 이번에 속도를 내려보겠습니다. 자, 속도를 내리면 밑으로 하나, 73km. 다시 하나 더, 72km. 자, 하나 더, 71km. 다시 하나 더, 70km. 이런 식으로 속도가 한 칸씩 내려갑니다. 그러면 내가 한 번에 속도를 올리는 방법은 없느냐? 속도를 한 번에 올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어떻게 올리냐면
자, 엑셀을 밟아주는 거예요. 자, 엑셀을 밟아서, 자, 속도를 올려보겠습니다. 붕. 자, 속도 쭉 올라가죠. 이 상태에서 다시 세팅 값을 누릅니다. 그러면 79km에 세팅이 된 거예요. 자, 속도 줄일 때도 한 칸씩 안 내리고, 제가 한 번에 속도를, 자, 브레이크로 쭉 해제시키고, 자, 세팅 값 하면 73km.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브레이크로 속도 낮춰서 세팅. 다시 엑셀을 밟아서 속도를 올려서 세팅. 이러면은 하나씩 안 올려도 되죠. 스위치 많이 눌러봐야 장고장만 많이 날 뿐이에요. 그죠?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제가 아까 크로스 컨트롤 이 끄는 방법을 아까 세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죠? 자, 세 가지 방법은 하나, 요거 X자. 자, 눌러보겠습니다. 자, 누르면 크루즈 컨트롤 꺼졌죠? 예, 네, 다시 X를 밟고. 자, 다시 크루즈 컨트롤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내가 크루즈 컨트롤을 해제하고 싶다. 그럼 브레이크를 살짝 터치하면 돼요. 터치. 그러면 꺼졌죠, 이렇게. 다시 세팅. 자, 세 번째 방법은 기어 변속, 수동차니까. 자, 기어를 클러치 밟는 순간, 자, 클러치 밟았죠? 꺼졌죠? 이렇게. 그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끌 수 있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하실 때는 40km 이상에서 사용하셔야 되니까, 이렇게 자동차 조용도로나 아니면 고속도로에서만 사용하시지, 뭐 이렇게 차를 자꾸 멈춰야 되는 그런 일반 도로에서는 크루즈 컨트롤을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브레이크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위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자동차 조용도로 또는 고속도로 또는 구간 단속 구간에서 사용한다면 편안하게 내가 가스단속에 안 걸리면서 운전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81km 가는데 앞에 전방에 카메라 단속 구간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80km까지는 안 찍히니까, 예, 그러면 79km까지 맞추는 거예요. 자, 78km까지 맞췄어요. 이 상태로 가면 카메라 안 찍히겠죠. 예, 왜냐면 10km 초과가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세팅하고 가시면 내가 편하게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아무것도 안 밟고, 그죠? 예, 이런 식으로. 예. 이 크루즈 컨트롤은 우리가 지금 요즘에 자율주행 자동차 있죠?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발하기 위해서 나온 기능이에요. 이 기능을 다양하게 지금 연구 중이에요. 그러니까 커브길에서는 저절로 속도가 줄어들고, 다시 직선도로가 되면 원래 세팅한 값 78km로 다시 올라가고, 그리고 앞에 전방에 차가 많으면 또 속도가 저절로 줄고, 이런 기능들까지 추가돼서 나온다고 합니다. 자, 이상으로 크루즈 컨트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혹시 궁금한 자동차의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고요. 이제 코로나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슈리였습니다.